모의고사는 수학 같은 경우에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는 바로 다음 쉬는 시간에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는 당일에 하지 않고 다음 날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답지와 재풀이를 비교해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중개학원에서 공부하여 충남대학교 의외과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준영입니다. 아쉬운 감정과 기쁜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러셀에서는 다른 재종방 같이 불필요한 수업은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먼저 6평 전까지는 일단 국어는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보았고 수학은 시중에 나온 문제집은 거의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6평 후 9평에서 수능 직전까지는 인강 선생님들의 문제집을 3번 정도씩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공부할 때 수능 시간표에 맞게 공부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수학 같은 경우에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는 바로 다음 쉬는 시간에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는 당일에 하지 않고 다음 날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답지와 재풀이를 비교해가면서 정리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특, 수완, 비문학 변형 지문을 하루에 3개씩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작년에 수능 4등급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러셀 발음공부 자습전형관의 좋았던 점은 일단 개방형 구조여서 답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온다 해도 스탠딩 책상에 따로 있어서 잠을 쉽게 깨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에서 좋았던 시스템은 매달 있는 퀄 모의고사와 메가 대상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였습니다. 덕분에 수능을 확실히 대비하는 사전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강반 제도도 러셀의 장점이었는데요.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매일 선생님들께서 아침마다 열 체크와 출결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는 학생은 귀가 조치를 하는 등 학생들이 먼저인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6월에 비하여 성적이 너무 떨어졌었던 9월 평가원 이후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차피 수능은 잘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를 해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실력을 의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노력하시고 좋은 성적 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